머나먼 나라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 다문화 여성들. 행복한 결혼 생활 뒤엔 친정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이 쌓여 있는데요. 타향살이에 지친 다문화 여성들을 위해 한국 교회가 나섰다고 합니다. 기쁨의 현장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렘이 가득한 인천공항 입국장. 기다리던 가족이 나타나자 한 걸음에 마중을 나갑니다. 내 어머니, 내 딸을 얼싸하는 얼굴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이날 한국을 방문한 가족들은 모두 120명.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동안 쉽게 나서지 못했지만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재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족들끼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모님을 못 만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해소되고. 소중한 딸을 시집 보낸 뒤 처음으로 찾은 낯선 땅 대한민국. 행여나 어려움을 당하며 살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사위를 보니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딸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죄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머리 시집 때문에 엄마 아플 때 옆에도 없었고, 엄마 저기 와서 막 맛있는 많이 해주고, 항상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가족 초청 행사는 총 열흘간 이어집니다. 주최 측이 마련한 관광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추억을 만들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